다음 달에는 이제 유럽에 본격적으로 아이스튜디오가 출시되면서 11월 말부터 하는 온라인 에듀카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새 버전에는 유사하지만 많은 기능이 편리하게 변하고 또 다양한 기능, NDI를 서포트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멋진 스마트 밀레니엄 스쿨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비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ISO 2005년 제품, 이제 지금 11월부터 출시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다 업그레이드 해드릴 그럴 제품인데, 밀레니엄, 우리 뭐 새천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옛날에. 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밀레니엄의 학교는 지금 밀레니엄 이전에 그 통신이 안 되던 시절에서 지금 5G 시대에 모든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애니플레이스 커넥이 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 텔레비전 시대에서 TV, 텔레비전, 초창기에 비디오가 여기 있는 게 저쪽에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충격적인 얘기였죠. TV 시대에서 교실, 여기서 보는 강의가 저쪽에서 볼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제 감히 이런 그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 10월 9일 한글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표현을 백성들이 잘 못하니까 쉬운 글을 만들죠. 이 백문이 불여일견 동영상 시대, 유튜브가 학교의 강의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가 있는 이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원격 강의를 선생님이 만들기 어렵다면, 지금 오늘 제가 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이 세종대왕이 했던 그 한글의 개념처럼 방송의 개념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금 이 버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교실, 여러분의 노트북, 여러분의 방송실에 넣으면은 이 방송이 누구나 된다. 이렇게 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씨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지우기도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장 하면은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끝났을 때 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울대 졸업생 수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죠. 졸업생 수준이 떨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면서 이 서울대 입학 성적, 학생들이 이제 3년간 학교를 안 갔는데, 그것도 수시 전역 학습 성취도 내신이 88.2%로 87.4% 소폭 상승했다. 서울대의 교육 성과는 우수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안 가서 학생이 더 똑똑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안 가도 그 시스템, 전쟁이 났을 때총한번안 써본 방송 기술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줌을 가지고 마이크를, 노트북 스피커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그 시스템은 학생들이 있었고 선생님이 계셨고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됐고 숙제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다. 이것이 학교죠. 이 학교 시스템은 비대면에서 존재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그 수준은 유지될 수 있었다. 뭐 낮았다, 안 낮았다를 따지는 거는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됐다. 그때 이 데일리 배트라는 데서 나온 자료를 보면, 비대면 대면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사전 제작 강의를 했을 때 3.37, 이거는 PPT에 음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PPT 자료에 교수님, 선생님 영상이 나오는 건 3.76, 사이버대는 뭐한 4점 이상 됐을 겁니다. 이런 방식. 그 다음에 강의실에 그냥 녹화했던 걸 붙을 때는 3.27, 좀 떨어지죠. 가장 밑에 떨어졌죠. 실시간 줌으로 파워포인트 강의,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오면서 뭐 포인터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거는 2.8점, 한 50%밖에, 이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고, 만약 줌 방식의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때 만들었다면, 모든 선생님이 노트에 썼다면 이 내용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만약 코로나 비대면 학교 수업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대면 캠퍼스의 비대면 학교에서 강의가 비대면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고, 학교에 와서 만나고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는 학교가 가능했다면, 하이브리드 학교는
장점을 활용하는, 만났을 때 하는 시간, 만나서 강의만 듣지 말고 만나서 함께 발표도 하고 토의도 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VR 하이브리드 학교가 밀레니엄 학교로 가는 것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의 의미가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촬영 스튜디오를 가지 않습니까? 좀 이쁘게 찍으려고. 강의는 이쁘게 찍으려는 거예요. 이게 방송에 조명도 있고 이런 찍지 않습니까? 그것을 카메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보이고 저쪽으로 보이고 하는 카메라맨이 있고 그걸 촬영하고 녹화하기 위해서 프로덕션 스위치나 비전 믹서라는 장비들 스위치 이펙트를 써가지고 노트북 신호도 넣고 원격으로 오는 학생 노트북도 넣고 복잡하게 해서 이거를 전문 장비를 작용동하는 TD-MD들이 있고 거기에 PD가 기획을 하면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것 대부분은 편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K-MOOC 같은 데 있는 많은 영상들은 상당히 고가의 돈을 주고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 K-MOOC의 강의도 선생님이 자유롭게 강의하는 강의에 몰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PD의 기획대로 가다 보니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강의가 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그것이 양방향 실시간이 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질이 좋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하듯이 이 장비들을 쓰지 않고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방송의 방식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출시를 하는 겁니다. 비대면 교실은 수업을 할 때에 이 화면 공유로 자료가 넘어가서 보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대면 수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집중도가 선생님이 없는 강의와 있는 강의가 다르고 선생님이 좀 더 이렇게 제스처도 나오고 편안하게 나와서 마치 그 앞에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이 스마트 교실처럼 보이는 강의를 만든다면 그런 강의를 지금 이렇게 그냥 강의를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장치 다양한 장비도 나오고 더 복잡하게 멋있게도 되는 것이 다 만들어져 있다면 이것을 쓰는 교실은 한번 강의하면 영원히 남는 강의가 된다. 이것을 교실에서 강사, 선생님 혼자, 교수자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장비, 그것이 아이스튜디오인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 교실, 지금 제가 하는 이 교실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는 가상 교실이 선생님이 있는 데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지게 한다. 두 번째는 이 디자이너 없이 지금 이 배경이 다 챗GPT로 만든 그림입니다. 책상 챗GPT로 난리로 만든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뭐 이런 거 하나 그려서 나온 거에 다 붙인 겁니다. 이렇게 가상교실을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실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제공하게 되고 그런 스튜디오에 가시게 되면 이제 카메라를 세팅하고 장면을 세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생님을 조금 더 크게 하자 그러면 선생님 선택과 실시간입니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키워줄 배치를 책상 위로 살짝 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이 모니터도 조금 더 작고 그거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뒤에 있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이게 이제 지금 거는 100으로, 200으로, 300으로, 400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유로운 배치하고 이 PPT 이 화면에다가 뭐 다림 로고도 보이고 동영상도 보이고 PPT도 보이고 뭐 다른데 있는 여러 이제 그림들도 보이게 다 되는 겁니다. 다른 파워포인트를 또 올린 파워포인트에 올라와서 여기에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안에 있는 칠판에 마치 가상전자 칠판 하듯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돼서 이 원격 수업 이런 것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선생님이 하는 텔레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제가 이 우리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그림으로 바꿔서 아까 하던 프리젠테이션에 올라오면 두 화일을 바꿔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자막을 넣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 자막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동 장면은 이런 화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면에 이 장면이 올라오고 여기서 다음 장을 넘기게 되면 그 이런 노트가 뜨지 않습니다. 이 노트가 이 자막으로 여기에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방법까지 해서 자막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내용들이 파워포인트도
여기에다가 뭐줌 화면도 옆에 스크린에 줌 화면, 이게 지금 줌 화면이죠. 이걸 눌러주면은 여기 줌 키면 됩니다. 줌 미팅 키시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여기서 눌러보면 줌이 켜지는 거예요. 줌에 지금 나가는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들이 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되게 만들어져서 원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어진다. 손님 강의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보이고 실무화상기도 보이고 그냥 원터치로 가는 이 화면이 소위 라이브 강의실의 통합지역이 되는 거고, 딱킬 때는 거기서 파워 키고 뭐 하는 게 통합지역이 안에서 가니까 한 데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 TV 시대에서 TP 시대가 되고,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장면들이 더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밀레니엄 시대의 방송실을 데스크탑으로 보내줌으로써 우리는 이런 식의 강의에서 이제는 방송실 강의처럼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이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줌으로 쌍방향 수업이 되니까 전 세계 어디 있는 학생하고도 원격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됨으로써 이 아이스튜디오는 아까 얘기한 스튜디오, 장비, 카메라맨, 또 인공지능 PD들이 다 작동이 되어져서 실시간으로 이게 지어지니까 새로운 형태의 방송국이 데스크탑 퍼스널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 PS 시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 장치를 이제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또 조금 더난 것도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 지금 있는 기존의 줌 강의나 팀스 같은 강의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선생님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방송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의 새로운 하이브리드화가 된다. 그런 수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게 방송실도 선생님이 있는 오피스도 노트북도 다 만들어지는 그러한 방송 문화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소위 밀레니엄 교실을 어디서든지 교실에서는 물론이고 교실에도 전자교탁에다 소프트웨어만 넣게 되면 되니까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것이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짧게 아이스토팩으로 만든 그것 중에서 참고로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바꾸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여기 있는데 이 벽을 여기 있는 벽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주면 편안한 강의가 됩니다. 편안한 데 수업을 하게 되고 그 색상도 쭉 바꿔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자유롭게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또이 안에다가 좀 멋진 스튜디오를 넣으면 이런 스튜디오도 해서 쓸수 있어요. 이거 다 달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튜디오 환경들을 바꿔가면서 방송을 하는 그러한 그 수업들, 조금 더그 편안한 강의실을 한다 그러면 뭐 이런 그림 하나 넣었어도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넣어서 되고, 조금 더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 더 이뻐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방송국이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멋진 방송국 이제 어디나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봤고, 여러분 쓰시는 LMS에 그냥 올리시면 교실이 LMS의 디지털 트랜스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스튜디오 100을 가지고 2025년 버전, 이번 11월 23일 날 베를린에서 공식적으로 유럽에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